시험에는 그 생물학 소재가 많이 나오죠. 네. 근데 그 이제 토플 학원으로 유명한 박정호 학원이 네. 그 원장이 전공이 뭐야? 생물학? 그렇죠. 서울대 자연계 대학원에서 생물학 전공한 것 같더라고. 네. 서울대 자연대 대학원에서 보니까 생물학 전공했다 그러더라고. 그럼 토플 학원 다니는데 아주 안 좋은 것 같지. 근데 토플 시험에 왜 이렇게 생물학이 많이 나오는 거야? 왜 그래? 예수님이 제자들 질문에 대답할 때 항상 어떻게 대답을 하나?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. 드레핀 데카파를 보라. 매기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쵸? 하늘에 나는 새들이 먹을 걸 걱정 안 하네. 에리. 네. 하늘에 나는 새가 먹을 걸 걱정 안 하네. 아닙니다. 드레핀 백합하고 입을 옷을 걱정 안 해요? 아니요.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싶어.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. 또 뭐 개미한테서 지혜를 배울까. 또 그런 얘기도 있죠. 네. 이 예수님이 그 생물학을 많이 비유하죠. 네. 가라지와 죽쟁이 얘기다. 백합화가 싫은 얘기다. 그러니까, 이 토플 시험의 소재가 거의 생물학이잖아요. 네. 왜 그럴까? 예수님도 그, 뭐야, 기초가 생물학에 많이 비유하고. 토플 시험도 뭐, 생물학이 주류를 이루죠. 왜 그러세요? 여기서 뭘 배우게 할까? 뭘 가르치려고 할까? 지혜를 가르치는 거지. 네. 여러분,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윈윈 전략 그게 생물학에서 뭐하고 똑같아요? 공생관계? 공생이잖아. 악어하고 암컷의 관계잖아요. 네. 자, 통과하시고.